나는 이혼하게 된 이유가 내전 남편은 어떤 종교를 믿었어요. 그런데 나는 그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결혼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전 남편은 그 종교를 나왔지만 그 가족이 다그 종교거든요.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 인생이 그 종교 안에서 완전 딱 제한되는 거예요. 나는 되게 자유로운 사람인데 내 인생 평생 몰랐던 분들이 나타나서 이것도 해서는 안 되고 이건 입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생활해서도 안 되고 내 인생을 컨트롤 해버리니까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고 그리고 전혀 몰랐어. 그러니까 그 이름만 이렇게 슬쩍 들었는데 나는 워낙 오픈마인드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네, 깊게는 몰랐죠. 그래서 시댁이랑 많이 싸울 이유도 생겼었고, 저는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종교를 안 믿게 되었잖아요. 그 시댁이 바랬던 아들의 인생이 저 때문에 어긋났으니까 네, 굉장히 많이 탓했던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부모님이 연세도 많으시고 좀 옛날 한국 방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이 종교만의 규칙뿐만이 아니고 이게 옛날에 한국 문화가 종교를 같이 섞이니까 여자 입장이 굉장히 불공평해지더라고요. 그냥 단순히 며느리니까 아니면은 내 동생의 와이프니까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. 종교에 대한 트라우마, 그리고 여자에 대한 그런 어긋나는 시선, 제가 뚫수 없는 그런 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사는 게, 제가 계속 이 결혼에 하루라도 더 지내면은, 저는 제 자신을 잃고 살수 있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거의 살기 위해서 이혼한 거예요. 진짜 힘들었어요. 힘들었겠다. 그리고 내전 남편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바탕이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계속 그런 바탕으로 싸우게 되고 나중에는 이혼을 선택하게 됐어요. 아니, 나는 종교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다 각자 힘든 그런 특별한 상황이 있었겠지.